네, 죄송해요. 에?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왜 자꾸 저한테 주세요? 그만 좀 줘, 나 폭사하기 싫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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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뭐? 누구야? 뭐? 난 기술자야. 뭐야, 나 폭탄 심겨줬어. 나! 오. 나! 뭐라? 나! 멀어져 멀어져 멀어져! 꺼져! 으야 또 급하게 결성이 된 풀동부 합방 구수구 쓰더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우, 세상에. 제대로 된 호응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새롭게 들어오신 풀동부 멤버가 있는데 다들 자기소개 한 번씩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풀동부 사장이자 사장인 플레임이라고 하고요. 다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연장자순으로 합시다. 연장자순. 맞습니다. 편집장 키미밍이고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해서 배가 됩니다. 벌써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와. 아, 여기서 사장님 기억력 테스트 할 시간이다. 너잖아, 빨리 나와. 안녕하세요, 오리너블의 팀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다음 사람. 네, 뺑뺑. 뭐 없는 준입니다. 오늘 사장님의 목, 네, 갔다 가도록 하지. 수고! 아! 자, 서범. 안녕하세요, 서범입니다. 뭐, 가만히 앉아서 해. 앉기 티가 없네. 아니,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고. 이번에 다 죽여주겠어. 어, 포부 좋다. 아, 다음 너. 아, 이번 현질 좀 했어요. 엘레강스. 아가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만 하고 합방 분위기가 너무 보입니다. 쳐버리겠어. 왜 이렇게 다들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다음 새벽. 죽었어? 마이크 꺼졌나요? 아, 껐어. 아, 껐다고. 어, 이제 얘기해. 들려. 안녕하세요. 일어난 지 30분도 안 돼. 이수경입니다. 와, 목소리 잠긴 거 봐. 그래서 거짓말을 못 하겠네요. 수고하세요. 거짓말 안 해, 또. 또 거짓말 안 해, 이거 진짜. 아유, 입만 열면 거짓말이 막 밥 먹듯이 나. 너무 가까워. 왜 이렇게 가까이 와? 부담스러워. 안녕하세요. 네, 썸네일러 고로케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호응이 좋아, 쟤? 다 반했어. 자, 그 다음이 곱다신가? 자, 이번에 새롭게 세야! 이번에 새롭게 풀동부에 입사를 하신 썸네일러 곱다시입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곱다시. 해주세요. 죽었나? 뭘 또 곱다시! 썸네일러 신이 곱다입니다. 좋아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같이 놀아봅시다. 잘. 곱다 씨는 이 게임이 처음이죠? 아니, 두 번째 한번 하셨어요. 딱 한 언제 했어요? 저랑. 야, 또 나버리고. 야, 요즘 풀동 모델이 사이가 정말 좋아. 막 사장 버리고 막 계속 게임해.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사장님도 같이 하실래요?라고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낄낄 설명. 덕모워스 기본 룰은 다들 알고 있겠죠? 잘 모른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덕모워스 1편을 보고 오시라. 안 보면 3대가 대머리. 이번에 추가된 직업은 변장술사와 복수자. 변장술사는 다른 플레이어로 변장이 가능한데 살인을 저지를 때 변장하고 있으면 분명 씌우기 습 가능. 하지만 살인 현장에 내가 변장한 플레이어가 나타난다면 꽤나 골치 아파지니 알잘딱할생 해야 한다. 복수자는 살인을 목격하면 일시적으로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데 눈앞에서 같은 편 거위가 쓸렸다면 복수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길. 노, 안녕. 안녕하세요. 아, 여기를 쓰. 나 방금 뭐 쓴 거야? 뭐 한 건지 모르겠어. 아, 유령이 있는지 없는지. 네, 주기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군요. 어? 아, 이, 에! 하는 게 죽는 소리구나? 책 얻으러 가는 미션 중에 도서관 들어가는 그 복도에서 찜찜님을 발견을 했고요. 소범님이 아까 폭탄으로 죽는 것까지 봤어.
뭔 소리야? 뭐가 이게 틱톡 틱톡 거려? 폭탄! 야! 폭탄 있어! 장글리 밑에서 빛나는 조명을 받으면 터지셨어요. 저랑 노우 씨는 전기 키러 가는 조그만한 통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나 왜 이거 새벽 갔냐? 아니에요, 저도. 저. 새벽씩 왠지 캐나다 거 있어갖고 신고된 거 같은 느낌인데? 노!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난 내 척을 믿어. 진짜 아니에요. 아, 저 진짜 아니에요. 사장님 이번에도 똥척이시네요. 저는 사장님을 그럼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새벽이야. 에? 열심히 해보세요. 나를 열심히 해보세요. 찍는 거부터가 일단은 새벽이야. 저 진짜 아니고요, 여러분. 다 하고 지금 다 하고 이제 바로 침수. 김혜민도 좀 싸는데 저거. 사장님. 뭐? 말하세요. 올인가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좀. 가 좀. 아, 나 이거 레코드 뭐야 이거? 머리가 벌리네. 뭐야? 어? 키미밍 죽었어? 키미밍 씨 시체 신고하신 거잖아요. 님이 씨 발견하셨잖아요. 아, 키미밍 시체를 발견한 거야 내가? 네. 어? 준 씨 얘기를 잘해야 돼요. 준 씨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준 씨 누구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준 씨야. 잠깐만. 제가 아니, 근데 사장님이랑 키미밍 씨 같이 있는 걸 봤었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휴게실 쪽에서 곱다 씨를 만났어요. 그러고 준 씨랑 노우 씨랑 같이 있었다? 그러면은 사장님 아니야? 이거 이상해 지금 사장님. 딱 봐도 지금 캐나다 거의 죽여놓고 자기가 지금 걸린 거야. 아니야. 근데 왜 저를 모시죠? 아니 바로 옆에 네가 있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금 하셨잖아. 나랑 같이 있었고 고로켄이랑 곱다 씨랑 같이 있었다는데 그럼 사장님. 아 죽여 바로 옆에. 아니야 이거 이거 이렇게 막 선택하면 안 돼. 방금이랑 똑같은 패턴이야. 안녕히 가세요. 일단 뭐 그래 내가 죽는 건 확정이니까 그 사이에 빨리 더 생각해봐요. 일단 나는 아니니까 노호 아니면 준인데 둘 다인가?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좀 더 확률이 높은 건 노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둘 다인가? 아, 아닌데 난 새벽이 확실한데. 빠고 이 바보 같은 사장님 나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왜 이렇게 저기 똥척이야. 와 새벽이가 아니었다고? 왜 이렇게 똥 사장님. 왜? 저 대폭탄에 제가 맞아 죽었습니다. 아, 진짜 바보. 아니 왜 트롤 짓을 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 나누고 있을까 내지서? 지금 종도 안 치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종을 치고 해. 우리도 듣고 싶어. 야 역시 노호가 맞긴 맞았네. 준 아니면 노호였는데 노호였구나. 아 노호가 키미밍을 죽였던 거였어. 오로켄님의 가죽을 쓰고 와가지고 죽이더라고요. 아, 나 이거 알 누르. 그러면은 얘기 들을 수 있다. 빙의해서 들을 수 있어. 어? 누가 있고 우와! 일로 와! 메로 와! 야 복수 잘했어! 야 대박! 이렇게 복수 잘했어! 뭐야 이거 이렇게 밀어내는 거야? 아, 오, 오케이. 아, 깜짝이야 이 미친 새. 아, 욕해서 죄송해요. 아, 왜 뒤에 있어? 이씨. 전등 고치기? 이 코앞이잖아. 아, 곱다. 아우 놀라라. 고치러 왔어요. 벌써 두 명이나 죽었어. 안뜰 왼쪽 위 벽에서 찾았습니다. 이게 누구지? 이게 소방님이네요. 저랑 키미밍님이랑 찜찜씨랑 같이 있었는데 저가 전등이 꺼지기 전에 찜찜씨랑 소범씨랑 같이 있다가 헤어졌단 말이죠. 찜찜씨는 그때 어떻게 이동하고 계셨나요? 일광욕실 복도를 통해서 위쪽 부엌으로 들어가서 내가 아주 불리한 알리바이세요 지금. 지금 내가 오른쪽 아래쪽에 있었는데 나를 못 보고 그냥 소범님만 죽이고 간 걸 수도 있거든? 일단 저는 곱다 씨랑 불 켜는 곳에 같이 있었어요. 제가 불을 켰고 그 자리에 곱다 씨가 있었고 그 전에 제가 미션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뒤에 고로케가 나 쳐다보고 있었어. 저도 거기서 미션하고 있었어. 미션 하러 온 겁니다. 아 근데 나는 준 씨가 좀 의심돼. 마지막에 같이 있었던 게 소범 씨랑 준 씨랑 있었는데 제가 먼저
다른 쪽으로 했거든요. 나는 줄 시밖에 의심이 안 돼. 피차 일반이야. 준 달아볼까? 아, 준 달아봐. 준 달아보자. 아, 준 달아보자. 저기요, 안 돼요. 잠시나. 지금 사람 많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기요, 김치. 아니면은, 아니면 미안하다고. 김치 너 죽이자. 진짜 죽이자. 야, 나 재밌는 거 걸렸단 말이야. 아, 재밌는 거 걸렸어. 아니, 와, 야, 소감 내가... 좀 말씀해주세요, 준씨. 어땠어요, 기분이? 아니, 솔직히 첫 판에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찡찡씨가 자꾸 이렇게 옆에서 콕콕 찌른다고. 그럼 또 받아줘야지. 좋은 티키타카였다. 얼마나 심장이 뛰었을까, 자기한테 얼굴 그릴 때. 오늘도 열심히 미션을 해봅시다. 저희가 다 꺼져. 아, 방역. 한번 그냥 불었습니다. 방역. 아, 아주 좋은 정신이에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게임 시작한 지 한참 지났는데 왜 아직도 살인이 안 일어났죠? 도범함정. 복단이 와낼까? 복단님? 소극적인 플레이. 복단님? 저 계속 사람들 계속 만나고.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서 못 죽였던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근데 몰라. 만약에 곱단님 의심할 거면은 저 고로케님도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서 뭔가 작당 모의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에? 어, 왜 뭐야? 뭔 소리야? 저는 고로케 죽이는 거 찬성입니다. 아니 뭔 소리야. 아니야. 잠깐만. 거, 거기에요. 이랬는데 도도새 걸리면. 이거 새벽님인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새벽이었으면 내가 죽었어. 그래서 저랑 네. 새벽이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새벽이 성격이었으면 저 단둘이 있었을 때 진작에 죽였거든요 저를. 맡기는군요. 김혜빙이랑은 웬만해서 붙어 있으면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안 죽이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새벽이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아니 그 곱다님이 오리 같아. 그 고로케님한테 타겟팅 연결지자마자 바로 귀신같이 투표를 하더라고. 좋아. 귀신같이 투표한 건 다 같이 하자고 했어요. 다 같이 하지 않았었어요? 다 저주할 거야. 근데 나 건너뛰기 했어. 맞아. 나도 건너뛰기 했는데? 초범치기 같았어. 나 뭔데? 이거 오리들이다. 어? 소범이 투표한 사람. 소범이 투표한 사람 그걸 수도 있어. 내 직업 알려. 어, 직업 알아내려고. 바삭바삭 고로케. 아이고 만나라. 아마도. 뭔 소리야 저게. 당신 스파일 수도 있잖아. 아니 난 기술자야. 뭐야 나 폭탄 심겨졌어. 나! 오. 나! 보라! 나! 자, 아, 동수도 옆이네요. 아, 이거 다 웃는 거야. 왜 웃는 거야? 왜 웃는 거야? 왜? 내가 내 손에 폭탄이 들려가지고 야, 나 폭탄 있어! 이랬더니 둘 다 개빨리 도망가. 아니, 사장님 누구랑 도착했어요, 누구랑? 우리 둘 만나기 전에 누구랑 만났어?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없었어, 그 전에 없었고 찜찜이랑 아, 너무 웃겨, 키미미랑 이거 미미쿠디야, 이거 아니야. 이거 폭탄이 바로 건네지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갑자기 발현돼. 아, 그래? 그래? 아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 그런 거야? 아, 미미쿠 아, 제 눈물 나. 그래서 노우님은 어떻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분수대 옆에서 노우님이랑 곱자님이랑 있었는데 준님이 반대편으로 오고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 네 명이 겹쳤어요. 겹치는 순간 노우님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곱다님이랑 준님 중에 한 명이야. 난 곱다. 곱다님 아닐까? 어 지금 많이 소극적인 플레이거든? 지금 두 명밖에 안 죽었다는 건? 폭탄은 누구지? 아 폭탄 누군지 모르겠네. 나 폭탄 누구 만난 사람이 만났는데 사장님 은근 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저도 만났고 어? 만났다고? 노우스도 만났을걸요? 곱다님 잘 가요. 아 스파이 미안해요. 저건 나야. 저건 어 그래 나야. 있네. 스파이가 있네. 미안해. 아니야 저거 찜찜님 아니, 찍은 건데. 저건 나라고. 미안하다. 아, 그래. 아, 미안. 뭐야. 오 터진 소리. 아 이거 회의 끝나도 터지는구나. 네 시간 그대로 지속됩니다. 아, 이런 사장님 바로 터진 거예요? 나 시작하자마자 터졌어. 아 무슨 소리. 아, 준이 폭탄광 맞네. 저 죽을 줄 몰라. 어? 아!
죽었어. 와, 이거 사보타지 잘하네. 야! 개 어렵다. 누구야? 야, 아, 이거 사보타지구나. 아, 그럴 수 없나 봐. 어쩔 수 없나 봐. 지금 누군가가 비둘기 무빙을 보인다는 소식을 듣고 불었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그거 듣지 않았어요? 폭탄 터지는 소리 봐봐. 지금 사장님이 죽었네. 사장이 그러니까 이게 폭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간 상태에서 이제 터진 거지. 찜찜씨도 내 앞에서 바로 죽었어. 돌 굴러와서 저는 피했는데 찜찜씨가 못 피했어.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죽은 거예요? 아 새벽 키미밍 아니야? 아니라고. 두 명이면 게임 끝났지 미친인가. 왜냐면 아 그런가? 어 좋아. 한 명만 남은 거야. 한 명만 남은 한 명 남았는데 내가 봤을 때 주님이야. 새벽 아니야 새벽? 아니라고. 새벽? 아, 나 진짜 아니에요. 난 새벽님 같아요. 아, 아니라고! 어떡하지? 아닌가? 나 아니라고 했어! 아, 어떡하지? 와 새벽이 어떡하냐 지금. 거기? 너무 좋아 죽겠지 지금. 조용히 킹링일 수도 있다고 지금. 난 복수자야. 나 아니야. 복수자라고? 미안해. 어, 나 아니야. 잠깐 김소봉 누구 찍었어? 미안해. 누구 찍었어? 누구 찍었냐고! 누구 찍었냐고! 주님인가?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해. 야! 김소봉 달려서 바로 풀어. 대박! 와 예기. 레전드 찍었다 또. 축하해요. 예. 아, 누구세요? 진짜 레전드 많이 찍었나. 아니 나 왜 자꾸 트롤하냐. 어떻게 준님한테 딴 말이지? 아니 새벽이가 도도새인데 준이 이제 폭탄마라고 되게 명확하게 추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와 도도새인데 열심히 하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이 아니야? 갑자기 화살이 이상한 게 바뀌더니 새벽에 마지막 투표에 자기 찍은 거 봤죠. 대박이야. 와. 기술자. 미니맵을 자주 봐야겠다. 이건 뭐지? 다 어딨어 근데? 다 어딨어. 왜? 그... 어? 죄송해요. 아, 개빡치게 하네. 짜증나다. 어머. 뭐야? 아니. 무셔. 오! 아! 계속 폭탄 터뜨리고 다니는데, 얘? 아, 나 웃겨 죽겠네, 진짜. 야, 얘 미쳤나봐. 아무한테나 막 주고 다녀. 무슨 일이에요? 다 죽었어? 무슨 일이야? 법사님 캐가 죽었구나! 방금 꿀피리 불렀잖아. 나 팔피리 마셨잖아. 아, 꿀피리 부른 거예요. 어. 그 찜찜님이 폭탄광입니다. 찜찜님이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뭐해요 뭐해요 이러고 지나갔는데 제가 그때 찜찜님만 봤었거든요? 그러고 지나가고 조금 있으니까 제 손에 폭탄이 들려있더라고. 이게 찜찜님이라는 그 의심이 맞는 이유가 내 뒤를 쫓아오고 있었던 게 고로케님, 노호님, 찜찜님이었는데 나한테 다시 폭탄이 들렸었어요. 그리고 곱다님이 바로 꿀피리를 불어준 거야. 드디어 소범이가! 아, 그럼 찜찜님이야. 드디어 소범이가 1인분을 하는구만. 괜찮아, 난 두 명 죽였으니까. 봐봐. 그 한 명이 같은 팀인 거야. 어, 다 죽었나? 그거 아니에요? 다 죽인 거야? 다 죽인 거야. 지금 말 안 되는 거? 아니네? 어, 또 터졌어. 누가 터졌어? 폭탄의 세계 어서 와요. 누가 터진 거야? 고마워요. 야 그래도 내가 세 명 죽였다. 야 잘했다 잘했다. 아니 나 폭탄 들려있는데 폭탄 넘기는 게 스페이스 줄 알고 스페이스 눌렀다가 키미밍님 죽였잖아. 미친 자경단. 자경단이었거든요. 미친 자경단. 아 덕분에 터넘키를 했네요. 소범씨? 방금 안개에서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안개에서 네. 나온 게 아니라 안개 쪽에 어 뭐지 하고 들어가려다가 비비다가 안 들어가셔서 아 아니구나 하고 나온 건디? 맞아요. 일단 찜찜님이랑 소범님이 두 분이 오리를 하셨으면 서로 폭탄을 주고받는 그런 보스킬 같은 건 안 쓰셨을 거라고요. 그치. 제가 직접 어, 말했잖아요. 잘한다 곱다! 도도새가 벽을 통과할 수 있어 저거를. 어? 그래요? 어. 나 도도새 아닌데? 그러면은 정말 거위의 고로케님이나 노우님 중에 한 분이신 거잖아요. 잘 찍어라! 곱다씨는 왜 빠지시죠? 저는 이때까지 두 분 사람들이랑 만난 적도 없어요. 계속 반대쪽에서 그때마다 소범님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소범님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아 일단 저희 두 분 중에 한 분. 그러면 고로케님이랑 노우님 둘 중에 하나네. 나 아닌데? 고로케님이다 이거. 어? 그럼 안 돼. 근데 고로케님이 그럼 노우님한테 투표하겠습니다. 노우님을 죽이지 않았을까? 서로 해 그래. 어? 어?
아이고 이 멍청이들아. 난 도도새가 이렇게 많이 활약한 판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새 판을 보네. 시작 전에 잠깐! 다들 어그로 2편에서 큐피드가 이어준 연인들 기억나시나요? 초면이라면 개재밌으니 얼른 가서 보고 오시라. 경로거스에도 비밀연애 중인 연인들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한 명이 죽으면 다른 한 명도 따라 죽으니 반드시 둘 다 살아남아야 한다. 플로올이라면 눈꼴 시린 연인들을 원뿔원으로 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플로 만세! 커플 지우! 오메! 오메야! 비둘기 비둘기 쏘 안돼. 뭔 소리야 이거? 에? 세 명이나 죽었다고? 아니 방금 소금 씨랑 저랑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준님이 터지셨거든요? 아니야 고로케요 이거. 아니 진짜 나 진짜 나 아니야 썰어요. 나였으면 신고를 안 했겠죠. 아니라고? 아니 지나가던 도중에 갑자기 그럼... 터졌다니까? 잠깐 그러니까 누굴 발견한 거예요? 저 준 씨 발견했어요. 준 씨랑 소범 씨랑 같이 있는데 제가 왔어요. 근데 갑자기 소범 씨 위로 올라가고 준 씨도 같이 올라오고 제가 올라가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준 씨가 뭐야? 터졌어요. 이거 아마 뭐야? 그거 같아요. 노우 씨랑 준 씨랑 연인이었는데 노우 씨가 다른 곳에서 죽으면서 준 씨가 같이 죽은 것 같아요. 맞네. 그럴 수 있겠다. 지금 그래도 고로케님 위에 있을 때 바로 썰린 거 근데 잠깐 고로케 씨가 이렇게 진실성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고 풋돌이가 있는 이거 맞는 거 같아. 거의 없기 때문에 초범치를 찍겠습니다. 아이씨 건들지 마시고 줘서 뭐요? 저 꺼졌는데? 어 됐다. 어떤 거예요? 이게 어? 썰린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두 사람 죽여 끝났네. 아. 뭐야? 아! 진짜 어이가 없다. 뭐야? 와 진짜 순수하고 깨끗한 거위야. 안녕하세요. 미친 거 아니냐고. 됐다. 안녕하세요. 예 같이 다녀. 같이 다니라고 당구공 닦았나봐. 선생님 죄송해요. 에? 죄송해요. 에? 에? 제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없어요. 아 진짜 이씨. 죄송해요. 어떡해. 어 됐다. 어 됐다. 이거, 이거 다 오. 빨간색.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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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잠깐 소범 어디야? 소범 어디였어? 이게 뭐야? 어디로 갔어?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번 저거 해야 돼. 잠깐만 뭐야? 저거 한 번만 할게. 불어. 어 저거 한 번만 할게. 왜냐면은 내가 할 말이. 시계소리 시계소리 뭐야 시계소리. 아! 시계소리 뭐야? 뭐야? 이거 쳐 이거 쳐. 꺼져. 시계소리 뭐야? 이거 눌러. 시계 눌러. 꺼져 빨리 눌러. 빨리 누르라고. 눌러. 자 여러분 아 사장님 죄송해요. 이게 사보타지로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내 손에 폭탄이 들렸어요. 근데 내 주변에 사장님밖에 없었어. 사장님한테 줘버렸어. 폭탄에 주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사장님. 폭탄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죠. 그게 또 고로케야? 나는 그 폭탄은 만나기만 했으면 모르겠다. 아 뭐야? 파티 있네. 잠깐만 그러면은 누구랑 만났어 당신? 나 노호 고로케 소봉 졸라 도망칠 때 다 같이 만났으니까 찜찜이랑 의미 없어 이게. 네 제가 아까 이거 회의 들어가기 전에 헐레벌떡 노호 씨한테 다시 넘겼는데. 야 이거 끝나면 노호 씨 터지는 거야? 잘가 우리 인사했어. 일단 스킵하자. 지쇼도 빨리 해야지. 성훈 그렇게는 같이 있었잖아. 아니 아닌데? 넘길 수 있으면 최대한 누구한테 넘겨봐요. 아 소범이 하이. 미안이로 가는 거인가? 나 완전 거위야. 저도 거위라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의심스러운 게 새벽이야 솔직히 말하면. 나 솔직히 지금 못 믿는 게 당신이야. 뭐래? 뭐야? 뭐야?
실수로 죽였다. 어, 지금 갑자기 케이빙님이 죽었어요. 뭐야? 폭탄 터졌네. 아니야, 이거 연인 아니야? 아니야, 쨔깍 소리 안 났어. 쨔깍쨔깍 소리 안 났는데? 연인인가? 터봅시 안 나. 그거는, 아니 그거는 한참 터진, 전에 터졌잖아. 한참 전이야. 한참 전에 터졌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찜찜이 아니면 중인 본인 아닌 거 같아. 아니야, 근데 준신은 아닐 나것 아니야, 같아. 그럼 찜찜이지 뭐. 그 준을 왜 커버를 쳐줘, 이 멍청한 찜찜아. 제일 민스러운 사람 누구야? 나겠지! 네. 그러면 일단은 그러니까 소범님이 초반에 폭탄이 터져서 죽었고 키미님이 우리랑 같이 있을 때 뒤늦게 죽었고 그러니까 따로 죽은 거야 지금. 연인이 아니고 따로 준님 내가 봤을 때 이거 찜찜님이야. 잘한다 잘한다 세미기 잘한다. 그래 나 죽여. 찜찜님을 찍읍시다. 목소리 한번 변조시켰으니까 난 만족해. 야, 아, 자포자기 하지 말지. 좀 더 했으면은 잘 몰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다. 우유 처리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돼요. 가까이 오지만 말고 말을 해. 흉내생이야 흉내생. 진짜? 진짜 맞아? 그래서 진짜 맞아? 꼬드긴다. 그래서 오리가 날 죽인다고 자칫하면 편을 만드는 거지. 고로케가 지금 혼자 남아서. 어? 어 온다 온다. 편은... 당신 누구야? 당신 오리지. 당신 오리지. 어. 어. 누르라고 하셔서 눌렀어요. 말 잘 들어. 지금 제가 곱다님이 미션 하는 걸 봤어요. 준님이랑 저랑 곱다님은 명백한 시민이고 노호님 아니 고로케님이거든요 지금. 준님 이거 몰아가네. 이거 새벽이네.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새벽시 아니야. 왜냐면 찜찜씨가 누군가를 썰었을 때 새벽시가 만약에 임포스터였다? 그러면은 죽였겠지. 누군가에게 폭탄을 심어놨을 거야. 어, 맞아, 그 무엇보다 그러니까... 그 뭐지 통신 그 문제 일어났을 때 제가 풀었거든요. 준 씨랑 저랑 통신 거기까지 같이 있었어요. 뭔 소리야? 나 방금 느꼈잖아. 당신 그러니까 깔짝깔짝거렸어. 늦게 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 준 씨가 풀고 있는 거 보이길래 우리... 그냥 기다렸어요. 와 그렇게 당황하는 거 처음 봐. 우리 진영 까자. 전부 다 자경당 확실해? 나 자경당 확실해. 그러면은 저... 끝나자 고로케 씨를 죽이세요. 알았어. 오케이. 아니, 왜 그렇게 돼? 찾아 잠깐만. 찾아 죽여. 이건 아니지. 서로 물고 뜯는 풀동부의 모습 너무 뿌듯합니다. 사장으로서 정말 뿌듯하군요. 장로가 돼. 아니야 오지 마. 그렇게 오지 마. 왜 오지 마. 나한테 왜 그래? 지금 15초 기다려야 돼. 이제 자경단 맞네 로우님. 아 뭐야? 고학기님 지금 본인. 이 사람들 정신 나갔어. 왜 그래? 고로케님 그렇게 죽기 싫어요? 너 뭐 흉내쟁이라니까? 생각을 해보자. 폭탄광이었잖아. 근데 폭탄을 처음에 본인이 당한 척하고 새벽씨가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 사장님한테 폭탄을 넘겼다 그랬어. 와, 나 기술자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나 이번 판 진짜 아니고요. 준님이랑 나랑 만약에 찜찜님이랑 그렇게 있었으면 난 내가 준님을 죽였을 거라니까. 그래 폭탄 줬겠지 나한테. 어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 인원수적으로는 진짜 우리가 많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부저 누릅시다. 그럼 되지 않아? 준님 한 번도 부저 안 눌렀죠? 네 저 안 눌렀어요. 그럼 준님이 가서 부저를 누르고. 와 새벽이 날카롭다. 진짜 말 너무 잘해. 고로케님 뭐, 아니면 노호님을 죽이면 되잖아. 그렇긴 해. 난 진짜 자경단이야. 나 진짜 자경단이라고. 근데 진짜 판단 잘못하는 거예요. 어? 오케이. 어 됐다. 야 어마어마하네. 결국엔 이기고 말았구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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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야? 어? 어봐! 맞잖아. 야 이거 새벽이 하드캐리. 새벽이 진짜 완전 하드캐리.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새벽이랑 고로케랑 토론시키는 컨텐츠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둘이 진짜 말을 개잘해. 진짜 양대 산맥의 싸움이었어. 왜 이렇게 직원끼리 싸우는 걸 좋아하세요? 에? 이건 또 좀 새롭네. 거위 사면 우리 거위 삼남 삼세자매한테 너무 많아졌어요. 뭐야? 와 리셋 개 오래 걸려. 리셋? 야 리셋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재부팅 하나 봐요 컴퓨터를. 오 됐다. 오, 뭐야 켜졌어 모니터. 어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구나. 저 이뤘어 거위입니다. 다 확인해줬죠? 오케이 오케이. 응 좋았어. 에무성. 어? 어? 나! 야! 불 꺼졌다. 실화냐? 큰일 났다. 제발. 큰일 났다. 어? 어? 나 손에 폭탄! 뭐 터지는 소리 났어. 뭐야? 누가 죽었어? 나 손에 폭탄 들려서 나 아무한테나 던졌는데? 어 뭐야? 어
방역차 한번 불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사장님 손에 폭탄도 있고. 저 전등 켜고 있었는데 어떤 스바라시가 제 손에 폭탄을 슬쩍 넣어가지고 아아 이러면서 아무한테나 던져놓는데 죄송해요. 누구한테 간 거야 그래서? 노우가 죽었나? 심심이가 죽었나? 나 누구한테 줬는지도 몰라. 나 그냥 막 이키 연타했어. 제가 위에서 내려올 때 누군가랑 만났을 때 누군가 나한테 폭탄을 쥐어줬어. 불이 꺼지자마자 어? 폭탄 쥐어줘가지고 누가 나한테 쥐어줬는지 몰랐고. 그래서 왠지 여러분들이 그 전기 하는 데 있을 것 같아가지고 폭탄을 아무나 드렸는데 사장님한테 간 거예요. 거기 좀 들고 왔어. 네, 죄송합니다. 저도 일단 살아야죠. 네.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왜 자꾸 저한테 주세요? 이해 모르겠어요. 인기가 많으시네. 그만 좀 줘. 나 폭사하기 싫어. 일단 넘어가. 그러니까 어쨌든 넘어가요? 저는 넘어가는데 폭탄을 들기 맞아요. 전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 고로케님이랑 곱다님이랑 플레임 중에 한 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네 분이 저 근처에 같이 있었거든요. 저 플레임님이랑 계속 같이 다니셨어요. 사장님. 그러면은 고로케님이네. 이번에도 좀 고로케님 의심하겠습니다. 왜 또 나야 갑자기? 나 지금은 이번에는 고로케예요. 좀 고로케 저주가 있긴 있어. 폭탄의 스파인가 보다 이거. 되게. 아 왜 또? 아니 다 어디 있어? 어 무서워! 폭탄 조심해! 폭탄 조심해! 폭탄 나한테 맡기지 마! 죽여버릴 거야! 아 폭탄 이 개새끼! 누구야! 너도 뭐야! 나리 내가 진짜냐! 가자! 이씨! 어? 뭐야? 자 일단 키미밍한테 제가 폭탄을 건네줘서 키미밍이 결국엔 죽어버렸고요. 자 참고로 키미밍이 저한테 먼저 폭탄 건네줬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키미밍이 받고 뒤졌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하하하 웃으면서 왼쪽 위로 올라가는데 소범씨 시체가 있었어요. 혹시 소범님 같이 전기 고쳤어요? 제가 고쳤어요. 여러분들 오시자마자 제가 고치고 저는 오른쪽으로 무기고 보안실 있고 오락실 이런 쪽으로 나갔거든요. 아 나 왜 고로케 같이 계속? 아니 이게 고로케님 왜 죽이지 못했다는 게 뭔 소리야? 전기를 고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아래로 내려갈 때 고로케님 혼자서 위로 올라갔거든요? 지금 누가 하나 죽여. 나 고로케 죽인다 몰라 씨. 아니 그러지 마 좀 제발. 건너뛰어.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난 곱다 같은데? 아 모르겠다. 아니에요. 아 아니네? 어? 보러 오셔도 돼요. 어? 아니야? 제발. 도쿄 동전. 얘들아 다 어딨어? 근데 이사 아하... 어? 아 이거 봐! 고로케 맞잖아! 아 고로케가 맞아. 아 고로케 맞잖아. 아 확신을 가졌어야 됐는데 아씨. 와 도도새 쉽지 않겠군요. 그래도 오늘은 좀 날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멋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 좀 걸리자. 나도 좀 재밌는 것 좀 걸리자. 재밌는 것 좀 걸리자. 좀 재밌... 진짜 미쳤나봐. 곱다씨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여기가 창고 아래쪽 부분인데 제가 창고 아래쪽에 미션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노우씨가 나오는데 그 안에 시체가 있었거든요? 노우씨! 아 머리 돌아가기도 전에 그냥 들켰네. 아 노우님 서는거야? 아 왜 왔냐고! 왜 왔냐고! 아. 나 한 사람만 음성 변조하게 해줘. 그리고 아 오케이 넘어가보자. 다음에 들키면 얄짤 없는거야 알아서? 빠져보고 아 무서운데? 가까이 오지 마. 아, 김희민은 안심할 수 있어. 김희민은 맨날 김희민과 이걸 왜 이렇게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문 잠겼어요. 아, 벤트 탔다 인간. 벤트까지 탔어. 씨. 어? 아니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오, 야, 새벽이 같은데? 아, 문 닫는 소리였구나. 새벽이가 아까 위로 올라가자마자 문을 닫았는데. 야 이렇게 거야? 대놓고 죽이면 어떡해! 대놓고 죽였는데 아니, 아무도 사장님. 발견을 못했네. 아니 사장님. 어? 발견했다.
우리가 전부 다 사보타지 풀려고 내려가 있는 동안에 사장님께서 혼자 싸늘하게 전기실 복도에서 죽어 계셨네요. 일단 그러면 오늘 잠그고 생각할까? 아니야, 이번엔 나 아니야. 이번엔 나 아니야. 너 아니야. 누구야? 그렇게 어? 그렇게 말해봐. 저요?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네. 자 일단 노님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쵸? 그쵸. 노님은 네. 확실하고 제가 아까 전에 미션을 실패해가지고요. 고로케님이 대신 미션을 해주셨어요. 사보타지 푸는 거를. 근데 곱다님이 거기서 내려오셨고 플레이님이 거기 죽어 계셨거든요. 네, 결국에는 곱다님과 노호님이 범인이다. 사실 내가 썼었어요. 내려오는데 사실 노호 씨가 썼대. 노호 씨가 썼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설량한 나를 매번 날 몰아갈 수 여러분, 있어? 여러분 방금 감이 왔어. 지금 곱다 씨가 몰리니까 노우 씨가 자기가 썰었다고 변호를 해주고 아니 근데 근데 진짜 님들 안 믿기지겠지만 내가 쓴 거 맞음. 일단 노우 씨 보냅시다 이러면. 일단 노우 씨 보내고 내가 봤을 때 곱다님이야. 와, 야 진짜 새벽 너무 무섭다 쟤. 곱다님. 야 사람 말 좀 들어. 진짜 대박이네. 아니 날 왜 쏘러? 야 너 들켰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아 나 도도새여서 도도새 각보고 있었는데. 아이디 카드 먹고. 남겨놓고. 여러분 곱다니 찾으러 가요. 뭐야 고로 뭐야 고로 누구야? 이쪽이 진짜야. 이쪽이 진짜라고. 이쪽이 진짜. 이쪽이 진짜야. 밑에 내려가고 있는 게 진짜야. 야 이거 누구야? 너 누구야? 야 밑에 있는 게 진짜야. 밑에 있는 게 진짜. 저거 눌러. 저거 눌러. 아 씨. 고따님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우리가 그렇게 변호를 했는데 아 아까 태명님으로 변신은 그거 뽑았는 줄 알았는데 고로케님인 거예요. 되게 웃긴 게 찜찜님이랑 고로케님이랑 나랑 있었는데 위로 올라가는데 한 명의 고로케가 더 내려오고 있는 거야. 맞아. 누구야? 너 누구야? 아까 노우님이 감싸주셨을 때 아 망했구나 생각했어요. 멋있게 날아가는 소리. 아 근데 내가 말한 거에 한 치의 거짓말도 없어. 내가 쓴 건 맞거든. 호. 아하. 오케이 완료. 뭐요? 이 창고예요. 창고 쪽에 고로케님 죽어 계세요. 자, 잘했어. 아, 엄청 미치네. 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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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그새 누가 했냐? 누구야? 태령님인가? 태령이다. 태령이다. 태명님 웃음소리 뭐야? 태명님 만난 사람 누구예요? 저 만난 사람 꽤 많아요. 저 소범님이랑 맨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 곱다님 만났고 그 다음 사장님도 만났고. 근데 세 명의 목소리만 들으면 본인이 범죄자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웃음소리 치고 왔어. 제가 맨만 범죄자예요. 이거 웃고만 끝나면 안 돼. 그만하소 그만하소. 야 이거 다시 먹이고 싶어 진짜. 아니 기다려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번 살인마 정말 마음에 듭니다. 새벽이 풍선 먹이고 고로케를 죽였다는 게 정말 훌륭한 판단이지 않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걸? 넘어가. 굿. 아 쉣. 안 볼라 그냥 해. 저는 전등이 꺼져도 안 꺼진 척 당당하게 굴어야 돼요. 뭔 소리지? 어? 폭탄마. 방역 방역 다들 고생 많고 고생해. 선생님이 죽었는데요? 뭐야? 내가 지금 나한테 폭탄이 갑자기 생겼거든요? 그래서 키미밍님이랑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키미밍이네 이러고 있었는데 피밍 자기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막 돌아다니다가 땡님한테 줬거든요? 땡님한테 땡님이 터진 것 같아요. 아몰랑 나는 일단 사장님 반말하고 아몰랑 아몰랑 시전했다. 아몰랑 아몰랑 아니야 사장님 아니야 아몰랑 어떻게 봐. 아 왜 이거 나한테
임마 네 목소리를. 저기요 목소리 바꾸시는 분 저 말고 다른 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어? 내가 살아가는 거 알죠? 아 저. 아 불 좀 그만 꺼라. 아니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사람 너무 많아. 여기. 엥? 아 뭔데? 그냥 눌렀어요. 너무 불안해서 그냥 눌렀어요. 방귀 시킨 거야? 방귀 아니 뭐가 그렇게? 또 누구야? 어? 어? 이 새벽 말해봐. 김희민이야? 아, 새벽이야? 또 새벽이야? 나요? 어 너네.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 매 판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되면 끝까지 계속 풍선 먹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매 판마다예요. 매 판마다예요. 매 판마다. 진짜? 그 누구랑 만났어요 새벽이? 근데 세 번 공개 만나서 있을 거 아니야? 나랑 새벽님이랑 곱다님이랑 만났었어. 곱다님인가 보다. 곱다님이 처음에 가만히 있던데? 왔어. 곱다신 거 같은데요? 저요? 소극적인 플레이. 제가 범인이면 다 죽이고 다녀요. 아까처럼. 그렇게 아, 죽이다가 걸린다고요. 아 그러시구나. 마지막 결론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세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새벽님이랑 고로케님이랑 너무 잘하시길래 고로케님을 맨 처음에 죽이고 새벽님께 어? 계속 제가 파티 올립니다. 벌칙이가 없네. 아니 근데 진짜 계속 목소리 주는 거 너무 신기하다. 어디서 냐 이거? 아 심심. 이거 저랑 키이빙님이랑 노우님이 추리를 좀 한 건데 저희 셋은 지금 찜찜님을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나 죽여라 죽여 미션 좀 하자 그래 잠깐만 미션 좀 하자 그냥 죽여! 오이 안 끝나네? 찜찜이 아닌가 봐. 일단 곱다시였던 거는 확실하니까 그러면 소범이네. 일단 가겼습니다. 불 꺼지자마자. 전 아까 일단 곱다시가 먼저 탈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찜찜씨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찜찜씨 보내면 끝나야 되잖아. 그래서 와 끝났다 했는데 게임이 계속되는 거야. 끝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 소범인가 보다 이러고 있었죠 저는. 그래서 미션 끝. 플레임님이네 그러면. 근데 오리한테 파티 오리가 저걸 걸 수 있어요? 못 거는 거 같다니까요? 님이 아까 그냥 나한테만 그러니까 곱다님 아까 나한테 그냥 계속 건 거였어. 곱다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사람한테 세 번을 걸었는데 안 죽이고 파티만 걸었어. 아 나한테 일부러? 아니 일단은 전 이번에도 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정말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아 뭔가 이상해. 아니 되게 못하는 사람이 한 명 남은 거 같은데 우리 너무 헤맨다. 지금까지 안 죽었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플레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 일반 거! 어? 야! 와! 야, 새벽 막내! 새벽 막내! 미친! 막내! 야 미친 이게 폭탄과 혼자 남으면 죽이기가 어려워요. 네 되게 힘들어요. 이게 바로바로 자기 주도적으로 킬을 못해서. 자 죽음의 술래잡기 게임 막판으로 아름답게 이건... 정리하고 끝냅시다. 과연 술래는 누가 될지. 그래도 거의 누구임? 야, 아, 아 건전 아니네? 누구야? 나 건전 야, 아니다. 거의 누구야? 우리지. 야야야 내가 봤을 때 키미인 것 같은데? 키미 나 아니야 개빠른데? 나 아니야 개빠른데? 너도 개빨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 그래요? 누구야? 아 네 누구야? 오 뭐야 죽이기 시작했어. 누구야? 또 아니지, 또 아니지. 아, 무서워. 갈등인가? 서장님이다, 서장님이다. 갈등이야, 갈등이야. 서장님이네. 갈등이야. 중갈동이야. 중갈동이야. 무슨 꼴찌 이렇게 길어? 아, 중갈이네. 아, 무슨 꼴찌 이렇게 길어? 헤이. 하이. 개무서운데? 진짜 광기다. 그러니까. 저 사람 광역기 써요. 개 무서워요. 미션해, 미션해. 빠이. 님들 조심해요. 네. 아 너무 무서워. 그 Where are you? Hi.
Where are you? 왔다! 왔다! 아 뭐야? 아 놓쳤어. 왔다 씨와! 아니야 안 놓쳤어. 왔다 씨와. 자 욕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옆 비명 소리. 야 역시 소범이랑은 공포 게임 해야 돼. 아 죽겠네. 어머니가 말하셨지. 침착하면 뭐든지 해결된다. 어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 오. 개 무섭네. 나 다 얘들아 했어. 업무 빨리 해야 돼. 업무. 나 다 했어. 다 했어요. 다 했다. 어? 아. 아 너무 잘 했는데. 안녕. 와. 백동님 나왔다. 안녕. 미션 하면서 도망다녀. 제발. 아. 네. 제발 오리의 신님 저를. 소범님 잘난 척하지 마요. 아 거미야. 뭐? 소범님. 이름 긴 거 봐. 이름이 안 보여요. 이름이 안 보여. 이름. 소범님. 어 왜요? 왜야? 나 소범님이랑. 그건 뭐지? 이게 뭐야? 나 소범님이랑 다닐래. 소범 아, 어딨어? 어? 여러분 김소범이에요. 김소범이야. 가지마 가지마 김소범이야. 어딨어?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어 뭐야? 아 쉣. 어 얘 들어왔잖아. 아 됐네. 예. 나이스. 역시 못하는구나. 슈프님이 한번 걸려줬으면 좋겠는데. 걸릴 때까지 아, 없는데? 아 진짜 그럴 듯? 영혼이 안 걸리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래요? 맵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맵을 바꾸든가. 슈프님이 왜 바꿀 줄 모르잖아. 아 그렇군. 아 으아! 뭔 소리야. 와 이거 안 돼? 누구야? 고로켄인가? 고로켄인가 보다. 고로켄인가 보다. 잠깐만 잡았어. 히쁨님 아니죠? 아 오자! 아 잠깐 히쁨인가 보다. 히쁨님 좀 빨랐는데? 걸린 사람은 말해야지. 방금에서 너무 오래 있는 거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 야 히쁨아 잠깐만 잠깐 기다려봐. 나 지금 미션 중이거든. 아 아이고. 살려줘 죽겠네. 죽여라 그래 죽여라. 죽여 죽일 수 있어. 야 죽여 죽였어.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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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즐거웠다. 왔다. 이렇게 아침부터 갑작스럽게 진행을 해본 불똥보아의 구속에서도 갑작스럽게 부른 와중에도 다들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곱다씨도 이제 앞으로 저희 불똥부 합방에서 자주자주 보일 예정이니까 다들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안녕. 안녕. 안녕.